부등어 우 감개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세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육자고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 부분을 감고 육자고리 세워주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고리 감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필요 없고요. 오른쪽 끈으로 세로줄을 다 배워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뒤집어서 다시 제자리 나왔으면요 풀릴 게 없어서 대충 정리해 줄 텐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고요. 여유분을 좀 빼주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계속 감겨야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 고리를 남겨줄 건데요. 요거는 좀 길고 조금 요 정도 올라갈 정도만 남겨서 이쪽 부분 여유분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다시 이어두고 고리를 앞으로 풀고 감고 육자고리 세워서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여기 육자고리 부분 모자르면 다시 뒤에서 가져오고요. 감고 다시 세워서 왼쪽에서 고리 들어오고 감고 나갑니다.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이쪽에 조여서 큰 곳으로 좀 더 예쁘게 조이면요.
조금 다 되었고요. 좀 더 예쁘게 조여주셔서 거꾸로 잡으면 완성입니다.